테루 TV 무심코 하늘을 봐 like 네 웃는 모습을 닮아 유난히 눈부신 girl oh baby 무심코 하늘을 봐 like 네 웃는 모습을 닮아 유난히 눈부신 girl oh baby 테루 TV 안녕하세요. 테루TV의 테루입니다. 오늘은 요즘 힙합씬에서 요즘도 아니다 좀 오래됐죠 힙합씬에서 많이 쓰는 오토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토튠 하면 누가 먼저 생각하세요? 저는 떠오르는 한 사람 제키와이 그분 평소에 말할 때도 오토튠 목소리 나올 것 같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갑자기 막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서 한번 오토튠을 좀 쉽게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무료로 대신 너무 허접하진 않은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 그게 또 마침 있더라고요. 네,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초보자도 쉽게 오토튠 목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이거 해야 되나? 오토튠 어떻게 하는지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오토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에 오토튠을 매기느냐? 네, 이것이 포인트인데요. 자,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오토튠 매기는 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토튠을 매기기 위해서는 믹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서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리퍼를 설치하는 법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오토튠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토튠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리퍼에다가 장착한 다음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랄리온 2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 볼 텐데, 자, 다운을 어떻게 받느냐? 자, 구글에서 그랄리온 2 다운로드 프리 검색어가 있으니까 검색을 하시면 해당 제조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번 사운드에서 만들었죠. 자, 그리고 프리 에디션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무료 버전은 아무래도 무료인 만큼 사용에 제약이 있어요. 하지만 오토튠 목소리를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다운을 다 받으면 이렇게 압축 파일이 생기고 이 압축 파일을 해제하시면은 각 컴퓨터의 OS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폴더가 3개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 설치가 다 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C 드라이버에 프로그램 파일스 x86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VST 플러그인스 들어가시면은 해당 DLL이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DLL을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C 드라이버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자, 일단 믹스 프로그램에다가 설치를 해줘야지 DLL을 반영을 해줘야지 우리 그 오토튠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리퍼를 사용하기 때문에 리퍼 검색을 하면은, 자, 프로그램 파일스에 리퍼 폴더가 보이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플러그인에 들어가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파일을 옮겼어요. 그러시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자, 리퍼를 실행시켰고요. 자, insert new track FX VST real EQ 여자분은 여기 해야 되겠고, 자, 저는 남자니까 wide male vocal 선택하시고 여기 빨간 버튼 누르시면 제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네, 제 목소리가 반영이 돼서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가볍게 음성을 녹음해 볼게요. 뭐 간단한 노래를 녹음해 볼게요. 무심코 하늘을 봐 like 네 웃는 모습을 닮아 유난히 눈부신 girl oh baby.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죠. 자, add를 누릅니다. 그리고 보통은 developer로 갑니다. 그러면
앨범 사운드라고 했어요. 자, 아까 DLFI 앞에 보면은 앨범 사운드라고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제목이 그렇게 낮은 것 같아요. 자, 디벨로퍼 앨범 사운드, 그 다음에 VST 그라디언 2. 자,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그인 정상적으로 설치된 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녹음한 거를 하기 전에 네, 무료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자, 여기 피치 시프트 코렉션, 리드 보이스, 로컷, 아웃풋, 게인, 드라이믹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간단한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내부는 풀로 매길수록 기계음이 더 강하게 나는 거고요. 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음정의 보정이 일어날 때, 자, 그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가느냐 아니면은 좀 더 빨리 보정이 되면서 좀 더 기계적인 사운드, 딱딱한 느낌이지만 가느냐. 자, 보통은 이 스무스에서 슬로우로 많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흔히 듣는 오토톤 목소리 느낌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패스트로 해놓겠습니다. 자, 스냅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음정이 좀 더 디테일해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일단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오토튠을 매긴 다음에 나중에 미세하게 보정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좀 더 드라이하게 하느냐, 웨트하게 하느냐. 자, 오토튠은 말 그대로 기계에서 자동으로 내 음정이 해당 키를 이탈했을 때 음정을 다듬어주는 소리의 포토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녹음한 음성을 가지고 오토튠을 매겨볼 텐데 키를 일단은 제가 알기로 C샵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무심코 하늘을 봐 like 네 웃는 모습을 닮아 유난히 눈부신 girl oh baby. 자, 들으셨나요? 그러면 만약에 키가 맞지 않는 키를 선택하고 오토튠을 날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A샵을 한번 해봤어요. 무심코 하늘을 봐 like 네 웃는 모습을 닮아 유난히 눈부신 girl oh baby. 약간 다른 느낌의 노래가 되죠? 네, 키를 벗어나니까 네, 소리가 자동으로 보정이 되면서 이 제가 원래 낸 음에 맞지 않는 키에다가 최대한 근접한 키를 맞추다 보니까 다른 노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토튠 할 때는 키를 맞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심코 하늘을 봐 like 좀 음정이 여기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심코 하늘을 봐 like 네 웃는 모습을 닮아 유난히 눈부신 girl oh baby. 레퍼런스로 보정을 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피치 시프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목소리를 되게 굵게 얇게 이렇게 음성 변조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테루티비 보시죠? 되게 재밌는 기능이죠? 나중에 이걸로 뭐 어떻게 또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 볼까 생각해요. 테루티비 시그니처 사운드도 여기서 얼번 사운드 걸로 오토튠 매겨서 녹음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토튠 쉽게 매기는 법 그리고 음성 변조하는 것도 부가적으로 한번 알아봤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